저희 친형이 매니저예요. 매니저가 친형이시고. 네, 예. 히든싱어 전화를 받고 거의 안 믿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그 뒤에 있었는데. 아, 매니저께서? 네, 이게 제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 너무 겸손하다. 네, 뭔가 어떤 호기심은 있었는데. 네. 섭외가 왔다는 소식 듣고 되게 일단 믿기지가 않았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히든싱어에 나오시는 가수분들이 되게 네. 대중적으로 네.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또 인정도 많이 받으시는 네. 그런 가수분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더더욱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분위기가 저기 새벽에 하는 심야 프로그램. 네. 긴장도 너무 돼가지고 순간 딴 생각 했거든요. 순간 딴 생각을 했어요. 이제 죄송해요. 너무 많이 됩니다. 예, 너무 진지하세요. 네. 좀 이제 밝게 좀 긴장이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일단 저기 제 주변에도 모창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일단 뭐 나는 이렇게 정답 양희은. 아, 너 이름이 뭐니? 정답 양희은. 너 이름이 뭐야? 아, 김광규 씨도 잘하잖아요.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정답 김광규.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노래를 아예 모르네. 대단한데요? 사실은 제 주변 친구들은 저를 모창을 많이 해요. 많이 하죠. 근데 형이랑 비슷하게 해요, 항상. 그러고는 자기네들끼리 막 똑같아 하면서 웃어요. 그 친구들을 따라 해보자면, 저같이 하는 사람들. 네,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어요? 오히려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먹는 애들. 아, 너 왜 이렇게 쉬운 마음이야 이렇게. 잘하네. 정답 잔나비. 노래 좋아하시는데? 친구들이 똑같아.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은 또 다른 친구. 오히려 째요. 누가 내 가슴에다 불을 질렀나. 크리스티나. 정답 크리스티나. 잘 맞추네. 너무 못돼.